제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1부에서 고백이라는 곡을 연주했는데 어떻게 괜찮게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멋있는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건 정혜련 선생님이 멋진 곡을 지어주신 것도 있지만 또 그만큼 시인 선생님들이 멋지게 시를 작시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무대에 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분 중에 몇 분들이 자리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간단히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진달래, 기약, 금음이라서, 낙화, 설약, 또 오늘 초연되는 임생각까지 네, 시를 지어주신 이상규 시인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다고 합니다. 네, 어디 계실까요? 이상규 선생님?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에서 가장 많은 시를 받고 있었던 저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규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연주했던 고백, 그리고 2부에서 연주될 그리움 실어 밤비 내리다, 또 단양, 까지를 작시해 주신 강명성 시인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낙서시면 좋아하시는데 요즘에 시국이 또 이런 만큼 네, 두 분만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2부 무대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 이제 초청성악과로 오시기로 하셨던 소프라노 조지영 선생님께서 정말 아쉽게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네, 좀 당혹스러우시죠? 근데 하지만 단양을 연주해 주실 분이 계신데요. 누구실까요? 네, 단양 6집 앨범을 녹음해 주신 네, 테너 윤승환 선생님께서 기꺼이 자리해 주셔서 오늘 윤승환 선생님 테너의 목소리로 단양을 들어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연되는 님생각이라는 초연곡은요, 1부에서 금음이라서를 연주했던 소프라노 마유정 양이 또 기꺼이 곡을 준비해서 오늘 마지막 초연작으로 들려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이제 2부 연주자들 나올 텐데 1부와 마찬가지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면서 네, 저는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